출발 전 화기애애한 두 부. 많이 신나는 모양이다. 떠나요 둘이 사. 첫 번째 학교로 향하는 두 부.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학교에 도착한 후 잠깐 탐험을 진행합니다. 공사 전 함께 모여 주의사항을 체크합니다. 하다가 다치면은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저희의 첫 임무는 철장에 페인트 칠하기입니다. 페인트 칠이 더 좋지 않을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좋은 사람 건, 좋은 시간.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 별로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재밌지만 저는 이제 무엇도 선택할 수 없이 그치, 팀원들, 네. 우리 봉사 단원들과 함께 해야지. 네. 뜨거운 햇볕도 단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잘 챙기는 우리 두 분. 날씨 좋은 거 보이세요? 둘이 와, 둘이. 길고 긴 페인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첫날 임무 완료! 엔딩에서 다시 확실하게 라인. 기분이 어떠세요? 말이 안 들려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위에. 두 분은 126번 학교로 향합니다. 아니 오빠 지금 앞에서 자랑하는 거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귀여운 학교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마법이네. 잡기 싫대. 몽골 유행 스타일인가 봅니다.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미애와 민지. 그 시각 미술팀 벽화를 구상했지만 바닥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keep going. 그리고 그 시각 체육팀 태권도 기본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닥화도 잘 진행 중입니다.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미술 작품 만들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비즈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활동.
열심히 팔찌를 만드는 나몰람. 간지에 가자. 미술 마지막 프로그램 연만들기. 직접 색칠한 연을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꼬리 잡기 진행 중인 체육팀. 이 학교의 터줏대감 형님이십니다. 한국어팀의 한글 부채 만들기. 긴장을 했는지 점점 올라가는 글자. 각자 명찰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근사하게 해낸 한국어팀. 프로그램을 마친 체육팀과 함께 바닷가를 그리는 중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지만 열심히 하는 단원들. 봉사원 단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양을 잡아주시는 학교 측. 향긋한 양고기 내음. 아침부터 체육대회를 위해 만국기를 설치하는 체육팀.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표님. 각 한국어팀은 한국어 교실 꾸미기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공허한 이 교실이 어떻게 변할까요?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실 꾸미기 시작! 아, 나오시라고요. 하나 옆에 넣어보세요. 키가 크시네요. 예쁘게 꾸며진 한국어 교실.
나 나와? 응. 하나, 둘, 셋. 뉴욕을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시각 휴식을 취하는 단원들. 춤이 많이 추고 싶었던 모양이다. 잘 추시네요. 아 맞아, 나 저 체육팀 1등 체육팀. 강이 오빠 강이 다쳤어? 왜 다쳤어? 아? 왜 다쳤어? 아, 왜 다쳤어? 조심해. 바닷가를 그리다 잠깐 휴식을 취하는 미술팀. 안녕하세요, 저는 유시입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예쁘게 나옵니다. 원래 예뻐요.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바닷가. 드디어 멋있는 제 모습이 나오네요. 감기 오간이 것이 열났어. 간식 메뉴는 김치볶음밥 그리고 소떡소떡입니다.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손을 불어 먼저 비닐을 채우는 팀이 승리. 실내 두 번째 경기, 판디 집기. 체육대회의 꽃, 이어달리기. 체육대회를 마치고 경기 자랑 시간입니다. 126번 학교의 모든 봉사가 끝났습니다. 공책, 생필품을 나눠주고 교장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잘 있어 얘들아. 사랑해요.